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홍준 박사님 책 내용 중 생채식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채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식과 생채식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식과 생채식의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없다. 생채식을 줄여서 흔히 생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생채식이란 채소, 과일, 곡식 견과류, 해초류 등을 불로 익히지 않고 일체의 가공이나 첨가 없이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식사법을 말한다. 열이나 가공이나 첨가 없이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식사법을 말한다. 열이나 가공을 하면 영양분이나 효소 등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파괴될 수가 있으나 생채식은 모든 영양분이 그대로 보존된 곧 자연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긴 최상의 자연식이다. 생채식 요법이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체질 개선과 난치병의 근치의 비법일 뿐 아니라 무병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동안 많은 의학자, 영양학자들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증명한다 했다. 생채식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 생명력 있는 음식을 말한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싱싱한 채소나 곡식, 과일, 해조류, 견과류 등을 불로 조리하지 않고 날 것으로 먹는 식사법이다. 생채식 식단은 잎과 뿌리로 균형이 맞춰진 생야채가 중심이며 여기에 생곡식 가루, 해조류, 과일, 견과류 곁들여서 먹는다. 생채소와 생곡식 생과일 등에는 햇빛의 의약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엽록소가 많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하여 대사가 될 때 세포 재생작용, 조혈작용, 면역력 증강작용을 높여준다. 생채소와 생곡식 가루,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며 약 2000 종류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다. 만일 불로 조리한다면 이런 영양소들은 많이 파괴되고 만다. 세포가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바뀌도록 도움을 주므로 체질 개선되고 건강해지며 젊어지게 한다. 병적인 사람들의 체질은 대부분 산성인데 생채식을 하게 되면 약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건강한 체질이 된다. 생채식 속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위나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흡수 배설 작용을 좋게 하고 습관적인 변비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다. 생채식은 창자 내의 해로운 세균을 억제하고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을 배양시켜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살균, 해독, 항암 면역 작용을 증강시킨다.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과 같은 노폐물을 배설시켜 정상화시킴으로써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 혈관성 질환과 당뇨의 근본 치료에 특효가 있다. 생채식은 특히 눈빛과 피부를 맑게 하고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최상의 미용법이다. 생채식은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관절, 류머티즘,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난치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해주는 훌륭한 자가 치유법이다. 아침 식사는 생야채즙 또는 야채 과일 발효액이나 생강차 한두 잔 정도를 마신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잎과 뿌리를 곁들이니 생야채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생해조류, 현미와 잡곡으로 만든 생곡식 가루, 견과류, 과일 등을 주식으로 한다. 불로 조리하지 않은 생식을 하는 것이다. 전홍준 박사님 책 내용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